빈져가지고 이게 돌아갔어요? 이 좋죠? 돌아갔어요. 그거 돌리면 안 돼? 일부러 돌리는 거야? 예? 보는 게 상관없죠? 예, 안 상관있네. 오케이. 그래서 20호 있네요. 난 21호 오케이, 안 했네요. 자, 3학년, 4학년 친구들도 선생님 숙제 내면 다 해오고 있습니다. 어? 진현은 선생님이 지금 5학년 수준까지 올라 그러면 좀 많이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안 해오고 있죠? 혹시 못 해오더라도 학원에 와서 열심히 해요. 지우 한번 하고 집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 테스트 하기 직전 선생님 말하기 연습 좀 하고 나서 할게요 하고 하는데 진현은 와서 여태 뭐 했어요? 내가 너를 비난하거나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 진현 6학년, 아니, 내가 중학생 얼마 안 남았어. 눈 깜짝한 사이에 중학생 된다고. 응? 중학생 되기 싫죠? 그쵸? 중학생 되고 싶어요? 아, 되고 싶지 않죠? 그쵸? 왜 되고 싶지 않아요? 응? 시험, 깜짝 맞아. 지금 솔직한 얘기로, 뭐, 도성 중학교에 가면은 1학년 때는 시험을 안 쳐. 자율학년제이기 때문에. 근데 2학년 때부터 시험 치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뭐, 모르겠어. 중학교 때라도 정신 차려서 공부 열심히 하면 그나마 점수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선생님이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가르치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진요 정도 이렇게 뭐 글씨 B하고 D하고 뭐 조금 이렇게 헷갈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중학교 올라가서 몇 점 나온다는 거 선생님 다 경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점수가 전번에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해 준 적 있지. 그 점수 받고 싶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 제발 좀 공부 좀 해오세요. 이렇게 말해도 뭐 뒤에서 뭐 동생이랑 놀고 있고 동생이랑 놀 시간 없어 너. 응? 네. 오케이. 네, 쉬워서 안 했겠죠 뭐. 그래서 동물 경주가 시작되고 있는 중이에요. 애니멀. 레이스. Running. Running, 달리고 있는 중이다. Animal race가 달리고 있는 중인가요? 아시다 Animal race. 아이고. 그리고 그냥 animal race가 아니고 on animal race. Race는 경주고 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표시를 해줍니다. 영어에서 on animal race are running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몇 호였더라? 20호죠. 네. 그렇죠. 20호 전에 19호에서는 문장, 책에 나오는 문장 다 익혔고요. 어? 그 다음에 20호에서는 그 많은 문장 중에 중요한 문장 추려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18호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짧은 문장들 연습했고요. 17호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게 될 단어를 미리 봤어. 17호에서 words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이 뒤에 18호, 19호, 20호에 써먹을 단어를 여기서 다 익혔고 여기서 분명히 시작하다가 나왔어. 시작하다를 시작하는 중이므로 어떻게 바꾼다라는 것도 그 카드에 다 나와 있었어. 그리고 5학년이면 이 정도 단어는 시작하다가 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시작하다는 begin이었어, begin.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on animal race는 암만 길어봤자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그러면 이건 it이죠. 나는 선생님은 머리 털라고 it 뒤에 are 오는 한 번도 본 적 없어. 뭐 진영은 본 적 있냐? it 뒤에 are 오는 거. 그럼 it이랑 얘 비동사인데 it 뒤에 오는 비동사는 are냐? it이잖아. 그래서 on animal race is 그리고 begin은 시작하다인데 내가 필요한 건 시작되는 중인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서
beginning 해야겠죠. An animal race is beginning. 이렇게 얘기하죠. An animal race is beginning. 뭐라고요? An animal race is beginning. An animal race is beginning. An animal race is beginning. 여기에는 알려줘야 될 게 되게 많아. 근데 지금 단어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설명을 해줄 수가 없잖아. 어? begin은 뭐 하던데? 시작하다라는 무슨 쓴데? 하다시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ing 여기는 n으로 끝나 이렇게 이건 뭐 이것도 또 알려줘야 돼. 이거를 단모음 단자음이라 그래. 어? 그러니까 그걸 다 중학교 1학년 때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거 begin의 뜻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너한테 이게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니까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써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해주면 네가 소화시킬 수 있겠어? 최소한 기본적인 거야.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어쨌든 설명은 드릴게요. 이게 단모음 단자음이라 합니다.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면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ing 붙이는 규칙이 있고 어쨌든 하다시에 이렇게 ing를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는데 두 가지 뜻. 첫 번째 뭐뭐 하는 중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말씀 챙겼지? 뭐뭐하 진유 좀 이따가 챙겨줄게. 안녕. 뭐뭐 하는 중인도 되고 뭐뭐 하는 것도 돼. 근데 여기서는 이 뜻이 됐다고. 무슨 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을 다시 뭐로 만들어낸다? 시작하는 중인을 시작하는 중이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줄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뭐다? 비동사다. 근데 여기는 왜 are도 아니고 약간 죽은 거죠? 여기에 왜 R도 아니고 M도 아니고 왜 E를 써야 되냐? On animal race는 그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시작되고 있는 중이다. 여기가 오니까 it is beginning. 나중에 중학교 되면 이 대답 듣고 추면 뭐라고 물을래? 이런 것도 다 할 줄 알아야 돼. 중1에서는. An animal race is beginning. 오케이. 그래서 동물들의 경주대 달리기 시합이 시작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문장이 뭐였어요? An animal race is beginning. An animal race is beginning. An animal race is beginning. 계속해서 12마리 동물들이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Animals are running. 그렇죠. Two well, 그죠? 12, a, me. 먼즈, 12 animals는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이. 그러니까 얘는 day로 바꿨을 수 있고, day m이야, day is야, day r야. Day r. 그래서 여긴 r가 온단 말이야. 그리고 달리다, run. 달리는 중인, running. 하다시가 어떤 시 됐으니까 이거 붙여서 달리는 중이다. 다 됐다고. 그러니까, 12 animals are running. 12 띠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그러면. 생쥐가 첫 번째로 오고 호랑이가 세 번째로 오고 그리고 말이 세 번째로 온다. The mouse comes first. The tiger comes. 검지. 뭐지? Third. And the horse comes seventh. Okay, the mouse comes first. The mouse comes first. The tiger comes third. The tiger comes third. And the horse comes seventh. The mouse comes first, the tiger comes third, and the horse comes seventh. 그 다음에 여기에 왜 come이 아니고 comes인지도 선생님이 다 설명해야 된단 말이야. 어? come, 이거 오다라는 하다시지. 근데 더 마우스는 한 마리지.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꿨을 수 있다? is로 바꿨을 수 있단 말이야. he, she, is, 뭐뭐 하다라는 하다시를 쓸 때는 s나 es를 써줘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원숭이가 아홉 번째로 오고 개가 열 번째로 온다. The monkey comes ninth.
monkey comes ninth, and the dog comes 11th. 그렇죠. The monkey comes ninth, and the dog comes 11th. 뭐라고요? The monkey comes ninth, and the 11th comes. The dog comes 11th. 1부터 12까지 다 The monkey comes 9th and the dog comes 11th. 네, 좋았어. 그 다음에 돼지가 그 돼지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The pig comes last. 그렇죠. The pig comes last. The pig comes last. 오케이. 그래서 진유한테 바라는 건 별거 없어요. 그냥 복습 하겠습니다. 일단 복습 잡하고 연습 쓰기 좀 어려운 단어 좀 쓰기 연습 좀 해주세요. 네.